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자동차 리뷰나 자동차 견적을 올리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스페셜한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수원시 환경 관련, 뭐 다른 말로 하면 환경 미화원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경 관련 시험은 저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환경 관련 시험을 도전을 했고, 체력을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못 갔습니다. 그때는 시험 제도의 룰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죠. 하여튼 오늘 제가 수원시 환경 관련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환경 관련 시험이 4월 8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17명, 여자 2명을 뽑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인원이 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20대 1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뭐 법원에 갔다거나 뭐 경찰서에 갔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시험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청원경찰 시험을 작년에 봐서 합격을 해서 지금 수원시 청원경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뭐 공무원 시험도 동일한데요. 그거보다는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적용 기준이. 그리고 기타 요건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시작 전일부터, 그러니까 4월 8일 전일, 4월 7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수원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동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및 거소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그리고 이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누구든지 시험을 볼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응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시험 방법은 1차 시험은 서류 전형인데요. 서류 전형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만 이상 없으면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통과를 하는 거고요. 2차 시험부터가 경쟁이죠. 2차 시험이 필기 시험인데, 필기 시험이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전부 이전에는 필기 시험 자체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필기 시험이 도입이 됐고, 3차는 이제 체력 시험이고요. 4차는 이제 면접 시험인데, 제가 앞에서 체력을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못 갔다. 왜 그랬냐면요. 3년 전에는 또는 2년 전에는 필기 시험이 없고, 체력 시험하고 이 서류 점수가 그때는 수원시의 거주 기간 그리고 다자녀 가정 이렇게 점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력하고 그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면접 시험을 볼수 있게 해줬는데, 작년부터 필기 시험이 도입되고 수원시 거주 기간하고 다자녀 그 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만약 제가 3년 전에 동일한 지금 2021년도에 적용되는 시험 시스템으로 시험을 봤다, 저는 합격해서 합격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를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공고를 하고,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 날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 5월 8일, 그리고 3차 체력 평가는 5월 중에 보고, 면접 시험은 6월 중에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한번 밑에 나와 있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시 원서 접수는 온리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싸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응시원서 한부, 또 자기소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력, 경력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는 청소업체에서 일한 경력, 요런 것들을 좀 우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경력을 쓰시면 되시고,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취업보험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 이렇게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사 기준이 거주지 요건, 병역 사항, 연령, 가산점, 대상자 등 적격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서류 전형은 통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 합격자 공고를 하고요. 네, 2차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인데요. 필기 시험이 이제 작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이고요. 25문제고 사지 태기령. 시험 시간 30분인데 일반 상식이 나오는 분야는 상식 분야 10문항, 한국사 5문항, 사회경제 5문항, 수원시 관련 지역 문항이 이제 5문항이 나오는데, 네, 작년부터 도입된 필기 시험이죠. 2차 시험인데 이 필기 시험부터 이제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과목을 봅니다. 일반 상식 25문제. 시험 시간은 30분이고요. 일반 상식이 이제 나오는 분야는 상식 분야 10문항, 한국사 5문항, 사회경제 5문항, 수원시 관련, 지역 관련 문항 5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인원의 3배수. 그러니까 남자는 51명인데, 동점자까지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51명에서 60명 사이가 아마 이제 필기 시험 합격할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명 뽑으니까는 이제 3배수니까 6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점자를 합격시켜 주니까 6명에서 10명 사이가 필기 시험 합격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거는 체력 평가가 이제 필기 시험 합격하면 이제 체력 평가를 보는데 체력 평가 같은 경우는 2배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2배수니까 34명인데 동점자까지 합격을 시켜 주기 때문에 34명에서 40명 정도가 체력을 합격할 것 같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2명에 2배수 4명인데 동점자까지 합격시켜주니까 4명에서 6명 정도가 체력을 합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평가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악력 테스트, 배근력 테스트, 그리고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기존에 리어카 끌기가 빠지고 새롭게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평가 종목별 이제 참고 사항인데요. 악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측정 자세가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등과 다리를 곧게 편 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입니다.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포골 조절에 팔을 벌려 소리가 날 때까지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두번 측정해가지고 가장 좋은 기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요. 뭐 왼손으로 하든 오른손으로 하든 본인이 강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기 손잡이는 또 본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저 점수는 남자는 36kg 이하, 여자는 22kg 이하고 무효 처리 같은 경우에는 측정 완료 소리가 나기 전에 팔을 내리는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이고요. 또두번 무효 시는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한번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점수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력 테스트 점수죠.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52kg 이상이면 10점이고요. 50.1에서 52는 9점, 48.1에서 50은 8점, 46.1에서 48은 7점, 44.1에서 46은 6점, 42.1에서 44는 5점, 40.1에서 42는 4점, 38.1에서 40은 3점, 36.1에서 38은 2점, 그리고 36 이하는 1점이고요. 그리고 2회 무효시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소 36.1에서 38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년 전에 환경 관련 시험에 체력 테스트를 이제 만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 과목 다 만점을 받았는데,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제 악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악력 같은 경우에는 타고났는데,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굽혀펴기라든가 평상시에, 그리고 턱걸이 같은 걸 꾸준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좀 그게 고민이시다 이러신 분들은 악력계를 사면 됩니다. 악력기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 전자식 말고 수동식을 사서 연습을 이제 본인이 이제 체력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재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3년 전에 산 악력기거든요. 수동식 악력기. 요게 이제 전자식 악력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아,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팔을 벌리지 않고 팔을 굽힌 상황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한 62가 나오죠? 근데 이제 얘를 팔을 벌려서 하면 지금 나오는 점수보다 낮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자식 악력기는 요거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한 어느 정도 점수인가 확인하고 싶은 분들, 또 내가 악력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요 수동식 악력계를 구입해서 연습을 하고 한번 재보고 이러면은 실전에 가서 좀더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근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시죠? 저런 자세로 하는 건데, 측정 자세는 양 무릎과 양 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앞으로 30도 기울인 상태로 힘껏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두번 측정해서 가장 좋은 기록으로 이제 점수를 부여하고, 또 측정기 높이는 응시자에 맞게 조절하면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24kg 이하가 최저 점수고, 여자는 75kg 이하가 최저 점수입니다. 그리고 무효처리 같은 경우는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는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의외로 측정을 하거나 측정계가 지면에서 떨어진 무효이고, 두번 무효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점수를 바로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배근력 테스트죠. 그래서 164.1이 10점이고요. 159.1에서 164가 9점, 151.4에서 159가 8점, 149.1에서 154가 7점, 144.1에서 149가 6점, 139.1에서 144가 5점, 그리고 134.1에서 139가 4점, 그리고 129.1에서 134가 3점, 그리고 124.1에서 129가 2점, 그리고 124kg 이하가 1점이고요. 두번 무효 시 0점인데, 최소 배근력은 124.1에서 129, 2점 이상은 맞아야지 과락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쭉 나와 있죠?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근력 테스트에 좀 팁을 알려 드리자면, 저도 이제 3년 전에 이제 배근력 테스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제 요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각 보건소마다 배근력 테스트기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가서 이제 배근력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면 돼요. 이거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체력 훈련하는 뭐 체육 입시하는데 이런 데 이제 또 배근력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고, 그래서 실제 시험 전에 배근력 테스트 기계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바뀐 시험 과목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봤을 때는 리어컷 끌기였는데, 요게 이제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로 이제 이번에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리어컷 끌기였습니다. 올해 이제 과목이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측정 자세 같은 경우에는 모래자루를 머리 위로 들고 양팔을 곧게 펴고요. 측정 방법은 측정 자세가 완료된 후 시작 소리와 함께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모래자루가 머리에 닿는 경우 시간 측정을 종료합니다. 남자는 25kg, 여자는 20kg고요. 응시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240초. 그러니까 이제 분으로 하면은 4분이죠. 4분을 버티면 10점을 주고요. 240초 미만 220초는 9점. 220초 미만 200초는 8점. 200초 미만 180초는 7점. 180초 미만 160초는 6점. 160초 미만 140초는 5점. 140초 미만 120초 이상은 4점. 120초 미만 100초 이상은 3점.
100초 미만 80초 이상은 2점, 80초 미만 60초 이상은 1점, 그리고 60초 미만은 0점인데요. 최소 100초 미만 80초 이상, 2점은 맞아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만 다를 뿐, 시간은 동일하게 해서 동일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래자루 머리 들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연습량이 좌우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집에 이제 쌀포대 20kg짜리 뭐 해서 조금 더 무게를 높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노력의 결과가 아마 노력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력까지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이 면접 시험이 있는데요.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면접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섯 개의 평가 항목 중두개 이상 하를 받은 경우에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근데 면접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 구술에 의한 문답식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하고요. 응시자의 각 평가 단계별 점수는 제공하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단 이력서, 자기소 등의 하나의 자료가 제공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청소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면접 볼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의식, 성실감, 사명감, 대민봉사 자세, 인성 및 대인관계. 요 다섯 가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접관의 구성은 내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점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혜택이죠.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그래서 각 시험 단계별, 그러니까 뭐 필기, 그리고 체력, 면접의 만점 비율의 5%에서 최대 10%까지 이제 가산을 주고요. 단,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무한대로 하면은 취업지원 대상자 아니신 분들은 거의 뽑힐 수가 없기 때문에 30%의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제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공고일 이후에 발급 자료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비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 예정 인원은 3명입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인데 왜 뽑느냐? 최종 합격자 임용 포기. 그러니까 환경 미화원으로 최종 합격이 됐는데 다른 또 좋은 직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합격 취소 같은 경우에 부정한 행위를 한게 발각이 될 경우, 그리고 임용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시 자격에서 쭉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 취소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용 후 최종 합격자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퇴직 또는 사유 발생. 이게 어떤 거냐면 최종 합격을 해서 환경관리원으로 일을 하는데 한 3개월 일해 보니까 아, 이거는 내 적성에 안 맞는구나. 그래서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다니던 인원이 그만두는 경우에 이제 충원을 하죠.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이제 선발 기준은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고요.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동점자의 이제 처리 및 기타인데요. 동점자의 합격 결정은 2차,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별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필기하고 체력이죠. 그리고 4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3차 체력평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총점까지 같을 경우에는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 그리고 배근력 테스트, 악력 테스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 요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죠. 물론 체력 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무 조건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의사항도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나머지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세 번째 보면은 제가 표시해놓은 형광펜으로 스파이크가 부착된 신발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네, 요거 문제가 되니까 스파이크를 신으시면 안 되신다. 요건 말씀만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 뭐쭉 한번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또 따로 설명해야 될 내용은 없고요. 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2021년도 수원시 환경 관련의 시험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수원시 환경관리원에 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체력을 만점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면접도 가지 못해서 이제 많이 아쉬움이 느꼈지만은, 그래도 이제 3년 전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수원시 청운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현재 지방직 청운경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관리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보람도 있고, 또 저하고도 적성에도 맞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수원에 사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또 연봉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큰 매력이고, 그리고 환경관리원이라는 직업은 미래로 갈수록 인식도 점점 좋게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뜻깊은 일 아닙니까? 네,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세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직업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원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 환경관리원을 뽑거든요. 그러면은 지자체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어떤 걸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환경 관련이 되기를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화이팅!